회개만 믿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는 신자들에게 회개만 믿고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는 신자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07년도에 제작된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미량이란 영화인데 이 미량이란 영화는 기독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읽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을 향해서 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일까? 세상에 나가보면요, 이 교회에 대해서, 신자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훨씬 많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영화의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여주인공 시네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이 시네라는 여성은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아직 어린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이었던 경남 밀양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대도시에 살다가 이 경남 밀양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산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 젊은 여성으로서는. 그렇지만 나름대로 잘 적응을 해가지고 또 좋은 사람들을 이웃을 만나다 보니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타깝게도 어린 아들이 유괴범에게 납치가 되었어요. 유괴범에게 납치가 되어서 막 이 시내를 협박합니다. 돈을 막 요구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나중에 유괴범은 잡히게 되었는데 이 아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살아서 집에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남편에 이어서 어린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주인공 시내, 여러분들이 한번 시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일까요? 이 아들은 자신의 전부거든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떠나보냈어요. 이제 이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가 클까요? 엄마로서 전부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까지도 또 뭐 병에 걸려서 죽은 것도 아니고 뭐 사고도 아니고 납치를 당해가지고 죽었으니 이 트라우마가 남는 거예요. 거의 밤 미치는 거죠. 삶은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거죠. 매일 여러분 울었습니다. 울어도 뭐 눈물이 여러분 뭐 이제 나중에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뭐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친인척들도 없고 의존할 사람들도 없고 얼마나 시내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다가 주변 지인들의 권유로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밀양에도 뭐 교회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지인들이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신의 마음에도 평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서 이제 찌푸리었던 그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이 구역 모임에도 나아가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신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내는요,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결국 자신의 아들을 납치하여 죽인 범인을 용서하고자 교도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범인이 있는 그 교도소를 찾아간 거야. 자신이 용서까지 하려고. 쉽지 않은 건데 그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에 가보니 그 범인이 천연자스럽게 하는 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자신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 이 말을 전해 듣게 된 거예요. 이런 범인의 반응을 보게 된 여주인공 시내는요 결국 절규합니다. 절규예요. 화를 내버립니다. 바로 내가 아직 너를 용서하지 않았건만 누가 과연 용서를 했냐, 용서받아야 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과연 용서를 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를 해줄 수 있느냐,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용서를 해서 뻔뻔해질 수가 있느냐, 저 사람이 저렇게. 이 시내가 막 울부짖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 이런 시내의 울부짖는 모습을 많은 관객들이 보게 되었고 이 시내의 마음에 적극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회개는 너무 무책임하다,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이슈가 돼버렸어요. 많은 청년들이 떠났어, 교회를. 야,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뭐 이래? 정말 벌 받아야 될 사람을 벌을 안 주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회개도 하고 쉽게 용서도 돼? 이게 말이 돼? 너무 그렇잖아. 이게 전도길이 여러분 좀 막히게 됐어.
여러분, 이 문화가 주는 타격이에요. 타격, 충격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젊은 층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오히려 신혜를 여러분들 옹호합니다. 신혜의 그 절규, 울부짖음을 옹호해요. 내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용서를 해줄 수가 있느냐, 말이 되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가지고 교회 내에서 이런 영화를 보고 나서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도 청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 범인이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가 아니고 참된 용서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적인 회개와 용서가 아닙니다. 이처럼 잘못된 회개를 진짜 회개로 착각하는 일부 성도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전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범인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를 빌고 회개를 함으로 용서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요. 그따위로 행동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 편지를 쓸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내 주소를 알아가지고 편지를 써서 내가 당신에게 찾아갈 수는 없으니 당신이 좀 찾아와 달라. 찾아와서 여러분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무릎 꿇고 이 여인 앞에서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율법서를 보게 되면 레위기는 5대 제사법이 나오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어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먼저 속죄 제를 드렸습니다. 속죄 제사, 이걸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사함을 받는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인데 그것만 드리지 않고 하나님은 병행해서 속건 제사도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속건 제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배상하라는 것이죠. 죄의 대가를 치료한다라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쳤다? 내가 하나님 앞에만 회개한다? 그리고 입을 여러분 싹 닦는다? 그건 회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아기를 죽인 거잖아요, 납치해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만 회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기본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이 여인 앞에 여러분 딱 앞에서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영화에서 비춰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회개를 착각합니다. 뭐 기독교 회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참 죄를 잘 지어, 그렇게 회개를 쉽게 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런 회개를 용서해 준다고 하니,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만 봐도 회개만 하면 무조건 용서받는다라는 착각 속에서 오히려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질이 좋지 않은 성도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계시지 않지만 자신이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기에 그것을 오히려 악용하는 신자들도 있곤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기독교의 회개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다른 종교의 참여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 나가보면요, 다 종교인이나 하나님 모르는 분들도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회개합니다. 잘못을 뉘우쳐요. 그리고 참회해요. 근데 그들의 여러분 참회와 우리의 여러분 회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후회 내지 참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도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참회하고 내가 후회하고 내가 회개하는 것이죠. 타 종교가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의 회개는 주도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참된 회개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마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내게 회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은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나를 버리는 종교입니다.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것은요, 무엇입니까?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반면에 자기 신념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게 곧 바벨탑이죠. 바벨탑도 쌓기는 쌓는 거야.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 쌓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이기적인 종교가 아니라 이타적인 종교예요. 남을 위한 종교예요.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공부해서 내 자녀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여러분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말이 길어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조차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하 12장을 보게 되면 다윗의 회개가 나옵니다. 이 다윗의 회개. 그러기에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면 오늘 말씀을 온전히 살펴보셔야만 해요. 그뿐 아니라 혹시 우리 가운데 회개만 믿고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는 성도들이 행여나 있다면 회개는 회개만으로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죄에서 멀어지는 죄와는 상관없는 경건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이쁨을 받으면서 살려면요, 죄에서는 되도록 멀어지셔야 합니다. 죄가 오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관계가 멀어져요.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가 쫓겨났습니다. 죄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인데 이 죄로 인해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주님 뜻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그런 처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해결책을 얻고 돌아가는 이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2장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단이라는 사람을 누구에게 보냈다? 다윗에게 보냈다. 12장에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렇다면 나단을 왜 다윗에게 보냈을까요? 회귀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12장을 놔두고 이제 11장으로 보는 거예요. 11장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지우고 싶은 한 사건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정말 내가 후회되는 삶이 있죠.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그 사람 마음을 왜 아프게 했을까? 야, 내가 왜 그 직장에 들어갔지?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떨까? 우리들 가운데는 내가 왜 그 여자를 만났을까? 예? 왜 내가 그 남자를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할까?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예. 근데 여러분들 후회되는 것이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아마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게 있을 텐데 바로 그 내용이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자신의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했어요. 간음한 거예요. 임신이 딱 되어버렸네. 그것을 감추고자 결국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왕의 권한을 이용해서 보내버려요. 결국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자신의 충복인 우리아의 가정을 철저하게 파괴한 거예요. 파괴해버린 거예요. 십계명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는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러버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보게 되면 십계명이 나오죠. 그 유명한 십계명. 여러분 제 6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제 7계명이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 다윗이 범한 거예요. 끔찍한 죄죠. 실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전임자인 사울보다도 다윗은 더 눈에 보이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여러분 악랄한 죄가 어디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살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 물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 그게 다 살인이라고 하지만 진짜 여러분 살인한다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거의 간음한 자, 간음 안 한 자가 더 많지. 물론 마음으로 품는 것까지 다 하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윗은 여러분 실행이 옮겼잖아요. 실행이 옮겼다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만으로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세상 판사가 딱 봤을 때 형법을 기준으로 딱 보게 되면 사울은 무죄가 받을 확률이 높아요. 뭐 하나님 말씀 어겼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 정도는요 그냥 세상에서는 용서를 하죠. 하나님 말씀 어긴 거니까. 물증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렇지만 다윗은 증거가 넘쳐나기 때문에 100% 유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죄가 여러분 큰 거예요. 이처럼 큰 죄악을 저질렀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를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까?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회귀하도록 촉구합니다. 실제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은 자신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아요.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 여러분 11장을 쭉 읽어보세요. 마지막 절까지 읽어봐도 이 다윗이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 이런 거 느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아가 죽었네? 장사도 잘 지내고 그냥 여러분들 그 가정을 위해서 뭘 했다라는 것도 없고요. 뭐 후회했다, 뭐 용서를 빌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서 행복하게 또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왕으로서 왕직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이 다윗이 지은 죄를 가만둘 수가 없다라고 11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만이 다윗이 저질렀던 살인죄와 간음죄가 악하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요 죄책감도 없어.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기까지 결코 회개할 마음조차 먹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조차 갖지 못한 거야. 여러분 제가 오늘 다윗을 여러분 좀 나쁘게 막 여러분 질책을 할 거예요. 우리보다 여러분 더한 것 같아. 야 어떻게 이러냐.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 즉 다윗은 마치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처럼 그냥 이전처럼 일상의 삶을 살아냅니다. 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이처럼 다윗이 전혀 회개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서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친히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만이 하실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내가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회개해서 진짜 그게 회개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자들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회개를 할 수 있다고 여긴단 말이죠. 회개는 내가 하는 거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지 뭐. 뭐라 할까요? 회개조차도 자신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공로주의 사상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회개하면 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돼. 내가 지은 죄, 내가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거야. 이런 식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제 회개를 하더라도 그 회개가 자신이 하려고 하는 회개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셨기에 하는 회개인지를 면밀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 2부와 3부 예배 시간에는 예배 순서에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의 기도 시간이 있어요. 회개의 기도 시간.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죠. 이 순서에 맞춰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주 하는 회개요? 매너리즘에 빠진 회개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하기 원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를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사 회개할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우선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기도는 언제 해야 돼요? 여기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출발하기 전에 집에서 해야 되죠. 여러분 토요일이 중요해요. 제가 금철 때부터 해서 금요 성령 집회부터 이 주일까지 이어진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죠. 금요 성령 집회 때 항상 충분히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지난 월요일부터 아니 지난 주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오전까지 달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토요일은 항상 우리가 뭐 다른 거 하는 날이 아니라 주일 준비하는 날로 거룩하게 보내다가 딱 나온다면요 회개 시간에 진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짧은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뭘 회개를 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의 시간도 이게 잘 내가 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하는 거예요. 결국 나단 선지자는 이제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냐면 한 마을 이야기를 꺼내요. 왕이요,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어요.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역시 부자는 부자답게 많은 양떼와 소떼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애처롭게도 애지중지하는 양 한 마리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양 한 마리가 전부였어.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 손님을 대접하려고 자신의 양떼와 소떼를 바라보는 순간 자신의 것이 너무나 아깝다 보니까 이 가난한 자의 집에 가가지고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 한 마리를 강제로 강탈해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자신의 손님을 대접해 버렸습니다. 왕이여, 이런 사건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당신이 지금 왕이니까 이런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나단이 이야기했던 부자는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단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에 나와 있는 이 부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을 말하죠, 다윗. 다윗은 당시 왕이었기 때문에 최고 부자였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여러분 최고 부자가 될 수 없죠. 대통령도 여러분 헌법 아래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왕정 국가에서 왕은요 헌법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기 거야. 그러니까 왕보다 부자일 수도 없어. 다윗이 여러분 부자예요. 그렇다면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아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가난한 자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양 한 마리는 누구예요? 밧세바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이 부자에게 찾아왔던 손님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죄의 유혹을 말하는 것이죠. 죄의 유혹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다윗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손님을 내어 쫓아야 돼. 내어 쫓아버려야 돼. 죄의 유혹이 왔으니까 떨쳐버려야 돼.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지 말아야 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아서 유혹을 준 사탄을 만족시켰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단이 지금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전부 듣고 난 다음에 대단히 극노하게 되었고 이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말씀 보면요 다윗은 그런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고 그뿐 아니라 그 사람은 부자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가난한 자의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자신의 손님에게 먹일 수 있느냐. 이건 정말 질이 좋지 않다.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고 이제 손해를 보게 된 가난한 사람은 이 부자의 재산 가운데 네 배를 갚도록 해서 이제 손해보지 않는 그 일이 나타나야 한다. 다윗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직도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한 이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지금 나단은 누구에게 지금 한 말이에요? 돌려서 지금 직설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돌려가지고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잖아요. 다윗이 캐치하면 좋을 텐데 캐치하면요 자기 자신이 죽기 때문에 그 사람 죽어야 합니다. 그런 말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들어도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로 취급한 거야. 남의 이야기로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다윗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이 죄인 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죄인 줄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더욱이 죄를 계속 짓게 되면 나중에는 무감각하게 돼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어릴 적에 이 바늘도둑과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요, 어른들이 여러분 나서서 따끔하게 혼을 내야 돼. 못하도록. 자녀가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한다? 바늘도둑을 하고 있다? 부모가 여러분들 그걸 막아야 돼.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냥 놔두죠. 놔두게 되면요, 나중에는요 감당하기 힘들어져요. 나중에는 감당하기 힘들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소도둑이 되는 거야. 죄라는 게 여러분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냐면, 재래식 화장실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갔던 재래식 화장실. 뭐 젊은 층들은 재래식 화장실 잘 모르길 텐데,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할머니 댁에 가면요, 이 마당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어. 아, 가기가 싫더라고. 예? 참았어요. 막 참았어. 며칠이고 막 참았어. 예? 안 가려고. 냄새가 여러분 진동을 하는 거야. 냄새가 처음 들어가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한동안 여러분 있어 보면요, 어때요? 냄새가 나는 줄 몰라. 잘 못 느껴. 그게 재래식 화장실이거든요. 뭐, 죄도 그런 거야. 처음에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요, 아, 내가 죄 지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다가도 나중에는 여러분들 이게 무감각하게 된다니까요. 감각이 사라져. 개구리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딱 넣으면요, 개구리가 훌쩍 뛰어버려요. 뜨거우니까. 근데 여러분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놔두고 이제 여러분들 온도를 차근차근 올려요. 1도씩만 올려보세요. 나중에 펄펄 끓어도 그 개구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뛰어나가질 못해. 그게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죄가 무섭습니다. 이렇듯 사울에게 쫓겨서 오랫동안 광야학교에서 영성훈련을 받았던 다윗조차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이후에 죄를 지었다라고 쉽게 인식하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나서도 죄임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기에 죄는 서서히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또 뭐 이렇게 자서전이나 이렇게 범죄자들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여러분 한 번 죄를 짓는 것이 어렵대요. 한 번 죄를 지을 때는 누구를 사기치거나 누구를 때리거나 여러분 누구를 죽이거나 처음 할 때는 다 두렵대요. 사람의 인지라 막 가슴도 퐁당퐁당 뛰고. 근데 여러분들 한 번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이 생기나 봐. 두 번, 세 번은요 쉽게 하는 거야. 연쇄살인범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라니까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토록 자신이 부자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다윗에게 이제 나단 선지자는요 가만있지 않습니다. 돌려서 이야기했는데 알아차리지 못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부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당신이 바로 죽어야 할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당신이 죽어 마땅할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용서해 주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 다윗이 죽어서 마땅한 자였지만 결국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잇게 하셨어요. 회개를 하니까. 그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친히 죽으셨죠. 다윗 대신에. 그러기에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하게 되면 자신이 친히 죽어야 마땅하지만 자기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를 하게 되면요, 제가 자기가 진짜 어떤 문제를 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회개를 하게 되면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습니다. 다른 죄는 져요. 그렇지만 반복해서 지을 확률이 낮아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회개를 하게 되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마땅한데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또 죄를 짓는단 말이냐? 죄를 여러분들 덜 짓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이 여성의 문제 때문에 지금 넘어졌죠?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장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씀은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게 되면요, 다윗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지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서 넘어지고 난 다음에 이방 여인, 특별히 유부녀였던 이 바세바, 하나님께서 질서로 정해주신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정으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은요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게 된다니까. 인간의 본성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진짜 회개를 안 하니까 문제지,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그 죄를 다시금 또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 다윗이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는지는 시편 51편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음의 구절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어떤 마음일까요?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나갈까 봐 다윗은 이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멀어질까 봐 이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철저한 회개를 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철저하게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했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에 다윗은 이제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린 지금까지 이런 정도까지는 알아요. 우리가 어떤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여기까지는 압니다. 과연 그럴까요? 완전히 다윗이 회복되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바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지만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 자, 사무엘하 12장 1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셨다. 그렇지만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다윗과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가 결국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죄의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 하반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하나님께서 치심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심히 아는지라. 건강했던 아이가 갑자기 아프게 되었어. 하나님의 치심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 아이를 가리켜서 죄의 산물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죠. 죄의 산물이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세바가 아닌 이미 죽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아이의 엄마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읽었던 15절 하반절을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이라고 나와 있죠. 그 내용을요 바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로 해도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즉 유부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유부녀였던 밧세바가 유부남인 다윗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죄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한 후 7일 만에 이 아이는 죽게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다윗이 저질렀던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결과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다윗뿐만 아니라 아직 어린아이가 아픈 지 7일 만에 죽었기 때문에 그 엄마였던 밧세바의 충격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충격이 여러분 있겠죠. 이건 뭐야? 큰일 났다. 즉 자녀를 먼저 보낸 아픈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끔찍한 경고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요, 실제 이 구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집안에 커다란 재앙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무엘하 13장 이하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참 여러분 인생극장에서는 나와야 될 이야기가 나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강간해 버립니다. 오빠가 이복 동생을 강간해 버려. 여러분 그런 사건이 벌어져. 끔찍하죠.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은요, 그 강간했다는 이유로 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살인을 해버려. 그런데 이 모든 재앙을 아비인 다윗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치시는 거예요. 이 가정을. 즉 아비로서 자녀들끼리 서로 적대함에 다투고 심지어 죽이는 것을 보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이 아비인 자신의 왕위를 노리면서 쿠데타까지 일으키게 되었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신의 여러 후궁을 압살롬이 범하게 되어서 엄마 뻘을 다 범하는 거야. 다윗의 여러분 아내들을 이 아들인 압살롬이 범해버렸어. 강간해버렸어. 백주대낮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결국 자신의 왕가는 소라기 길을 걷게 되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은혜 주셔서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다윗은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윗은 죄의 대가만은 반드시 치러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았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반드시 누군가는 치러야 합니다. 그러게 어느 누군가가 죄를 짓게 되면 설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주변 사람들은 모두 상처를 입고 결국 끔찍한 재앙 속에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죄랑은 여러분 멀리 떨어져서 삶을 살아야 돼. 되도록이면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가늠 한장에서 잡혀서 자신에게 끌려온 여인에게 정말 그 여인을 용서하시면서도 다음과 같이 이 여인에게 신신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장에서 잡혔어요. 가늠하다가 유대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다 여러분 죄인이거든.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슬그머니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여인을 용서하셨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다음의 말을 꼭 당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1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를 용서해 주겠사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또 가늠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서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 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분들이 행여나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다면, 비록 다윗은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그 이후 다윗 왕가는 쇠락의 길을 걸었음을 깨닫고 기억하며 이제부터 죄와는 상관없는 자로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용서받았다? 누가 여러분 그 대가는 치러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죠. 요셉을 떠올려 보세요.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총무였어요. 한 집안에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였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해, 동침하자고. 이 젊은 혈기왕성한 이 요셉을 계속 노려요. 집안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단둘이 있는 거야. 야, 한 번만 동침하자. 여자가 계속 그렇게 여러분 강구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눈 한번 딱 감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CCTV는 없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어떻게 그렇게 큰 죄악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매일 새벽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새벽의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게 되면요, 죄를 짓더라도 덜 짓게 되고, 죄를 짓는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이 요셉과 같이 떨쳐버릴 수 있는, 뛰어나갈 수 있는 용기도 생긴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죄와는 되도록 멀리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